간이에 대해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간이에 대해가 제일 잘 쓰이는 곳이 이스테이트잖아요. 이스테이트에서 한번 영상 한번, 아, 간이 강의 한번 해볼게. 일단 간이에 대해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알아야 돼. 제일, 일단 원리를 알아야겠지. 어떻게 써야 될까? 원리를 알아야겠죠. 일단은 간이에 대해 돌진 스킬 한번 써볼게요. 평지 가면서, 걸어가면서 써볼게. 느리잖아. 이 속도로 누굴 잡아? 이 속도로 누굴 잡아? 아무도 못 잡죠. 그러니까, 이 속도를 이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총알은 안 밀리는데 더욱더 빨리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인간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미리 점프를 키고 돌진을 키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갈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더 많이 갈수 있겠죠? 그냥 기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원리 하나 도출이 되는데, 무기란다. 점프나 뭐 가속을 붙이고 나서 돌진을 키면은 그 속도 그대로 돌진 시간 동안 그대로 앞으로 갈수 있어요. 점프를 하고 돌진을 키는 거야. 점프를 하고, 그러니까 가속을 붙이고, 경무빙이어도 좋으니까 가속을 붙이고 돌진을 키는 거야. 가다가 점프를 하고 돌진을 키면은 돌진 킨 채로 앞으로 가잖아요. 더 멀리 갈수 있지.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야. 가속을 붙이고 돌진을 켜라.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가니메드는. 자,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내가 지하실을 털고 싶어, 계단 쪽을 털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총알이 안 맞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속을 붙여야겠죠, 1단계. 1단계, 뭐다? 가속을 붙인다. 가속을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 그 가속 붙이는 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점프에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덤무빙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비켜, 다. 다 비키고. 자, 첫 번째 가속 붙이는 방법, 덕무빙을 하나 알려주자면, 덕무빙은 그냥 덕무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덕무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붕 뜨는 곳 있죠? 붕 뜨는 시간. 붕 뜨는 시간 있지? 붕 뜨는 시간에 돌진을 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붕 뜨는 시간 있지? 붕 뜨는 시간에 돌진을 키는 거야. 오케이? 붕뜰때 돌진 켜야 돼. 붕뜰 때. 그러니까 내가 안길을 누르고 돌진을 키면 안 돼. 보통 처음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거든? 가다가 덕무빙을 못해, 힐덕을 못 굴리고, 안길을 누르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 주변 어그로 다 비켜주고. 안길을 누르고 돌진 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 일단은 1단계, 덕무빙을 해. 연습을 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붕뜰때 있지? 붕뜰 때. 붕뜰때 돌진을 켜주시면 돼요. 이러고 방향은, 컨트롤을 꼭 누른 채로, 방향 조절은 A키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싶잖아. 컨트롤을 꼭 누르고 A키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을 꼭 누르고. 덕팅 어떻게 하는 건지 나한테 묻지 마. 그거는 다른 뭐 강의에도 상당히 많고. 덕팅은 알려준다고 바로 터득하는 기술이 아니잖아. 일단은 알려줘도 바로 터득할 수 있는 간이메드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덕무빙간은 일단 이렇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일단 점프간이 알려드릴게요. 다들 집중하는 거지. 덕무빙을 한다. 붕 뜨지. 붕뜰때 돌진을 켜야 돼. 붕. 힐덕 컨덕 굴리면서 돌진. 컨트롤 꼭 누른 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덕무빙 간이, 지하실 덕무빙으로 터는 법 하나 끝났고. 오케이, 이거는 다음 좀비니까. 이거는 점프 간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점프 간이가 머리 박는 거야. 나도 덕팅 잘 못해. 덕팅 잘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덕무빙만 할줄 알면 돼요, 간이메드는. 덕무빙만 할줄 알면 됩니다, 간이는. 오케이, 잡아, 빨리. 오케이. 비키 봐라. 어그로 끌지 말고. 자, 일단 덕무빙 간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 덕무빙을 해요. 덕무빙을 하는데 힐덕 컨덕 굴리지. 힐덕 컨덕 굴리고 지키. 힐덕 컨덕 굴리고 지키. 그리고 컨트롤 꾹 누르면서 A키로 조절, 방향키로 조절하는 겁니다. 일단은 덕무빙 간이 끝났고. 자, 이제 점프 간인데, 점프 간이는 어떤 식으로, 왜 점프 간이는 왜 있냐? 덕무빙이 조금 좀 불편해가지고 컨덕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점프간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인데, 어딜 부딪히냐? 제 에임 보이시죠? 에임. 에임에다가 머리를 박으시면 돼요. 내 에임 있는 곳에 머리를 박는 거야. 봐봐. 가서 노려. 점프하자마자 덕 눌러야 돼. 덕 점프입니다. 점프하고 덕을 눌러서 대가리를 박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 대가리를 박고 컨트롤 꾹 누르고 덕 점프입니다, 이거는.
자, 이제 돌진을 한번 켜볼까요? 돌진은 어느 타이밍이 키냐? 돌진을 키고, 아, 잘못했다. 점프를 하고 돌진을 키자마자 대가리 박아야 돼. 돌진 키면서 머리 박아야 됩니다. 자, 머리 박기 전에 돌진을 켜야 돼, 오케이? 머리 박기 전에 돌진을 키고, 이런 식으로 방법인, 아, 점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덕 점프를. 점프 돌진, 오케이? 봐봐. 점프 돌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리를 먹어두는 거예요, 점프가. 가다가, 계속 연습을 해. 덕 점프. 계속 머리 여기 박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계속, 계속. 일단 여기 머리 박는 게 1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계속 머리를 박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가, 아, 이제 돌진을 켜볼까 하면은 이제 머리 박기 전에 돌진을 키는 거야. 봐봐, 내가 아까, 나 말했잖아. 가속을 붙이고 돌진을 키라고. 점프를 하고 돌진을 키라고 말씀드렸잖아. 이거랑 똑같은데, 똑같은데 여기다 머리 박는 거야, 오케이? 여기다 머리 박는 겁니다. 똑같이 돌진 키고 하는 건데, 점프를 하고 돌진을 키고 머리를 박고, A키 조절,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정리됐지 않아? 지하실 들어가는 법은 두 가지 딱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 만약에 인간이 뒤뜰이 있으면은, 그냥 나는 점프하고 돌진을 키면 돼요. 그냥 끝이야, 이게. 더 이상, 뭐, 요구하는 게 없고, 더 이상 요구하는 기술이 없어. 그냥 점프하고 돌진 키면 끝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뉘앙스예요, 그냥. 오케이. 점프하고 돌진. 그리고 덕무빙. 덕무빙 하면서 그 가속을 유지를 해야겠지. 이러면 아깝잖아. 분명히 나는 돌진 시간이 났는데, 이렇게 기어가면 아깝잖아. 기어가면 아까우니까 덕무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점프를 하고 나서 돌진을 키고, 덕무빙을 해서 가속을 유지시켜서 더 멀리 나가는 그런 속셈입니다. 덕무빙이 뭐냐고, 휠더 컨덕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해주는 게 덕무빙이에요. 자, 이제 존폭간이도 똑같아요. 깎고 나서 덕무빙으로 밟아. 밟고 돌진을 켜. 그 다음에 덕무빙 또 하세요. 앞으로 나가. 그러면 이게 존폭간이가 되는 거야. 정말로 별거 없습니다, 간이면은. 진짜 쉬워요. 덕무빙이 더 좋습니다. 가속을 붙이고 돌진을 키는 거예요. 무조건 가속을 붙이고 돌진을 키는 거야. 스탬퍼 같은 경우는 점프를 하고 관을 터트리듯이 가니메드도 가속을 붙인 다음에 돌진을 키는 거야. 돌진 먼저 키고 이러면 소용이 없어. 점프를 하고 돌진을 켜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힐덕이 마우스 휠이고 컨덕이 키보드 컨트롤이에요. 근데 하수구 가니는 봐봐요. 하수구 가니는 알려줄 게 없는 게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점프하고 돌진 키면 똑같아. 하숙은 알려줄 게 없어요. 내가 알려준 원리에서 응용만 하면 돼. 아싸, 나 좀비다. 나 하숙은 아니어도 똑같아. 그냥 가서 붙이고 돌진 키고 그냥 동무빙 하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이게 끝이야. 진짜 별거 없어, 가니메드는. 그냥 뭐, 막 가다가 이런 식으로 돌진 키고 그냥 가서 붙이는 거, 이런 가서 붙이는 거고.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래, 다녀오고. 뭐, 이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돌진 켜서, 경무빙에서 들어가면 되고. 진짜 별거 없어. 실전처럼 리얼리티 한 거 보여달라고? 잠깐만. 아니, 헌터님. 권총 뭐야, 권총. 여기, 헌터님 여기 서 있어봐. 아, 노네, 지금. 여기 서 있어, 여기. 아, 됐다, 하지 말자, 그냥. 하지 말고. 됐어. 그냥, 실전은,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애들이 총을 쏘잖아. 총 쏘기 전에 미리 가속을 붙이고 돌진을 키면 돼요. 총 쏘기 전에 미리 가속을 붙이고 돌진 키면 됩니다. 그니까, 인간이 저렇게 놀고 있잖아. 그럼 그 전에 빨리 돌진 키고 가서 잡는 거야, 그냥. 오케이? 이러면 돼요, 가니메드는. 별거 없습니다. 가니 돌진 개볼에 밀려. 뭐, 이 정도면은, 가니메드 진짜 다 알려줬어, 이 정도면. 일단은 나는 기본만 알려준 거예요. 기본만 알려주고 이거를 응용을 해서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어느 곳에서든지, 가속을 붙이고 돌진을 킨다는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뭐 내가 레드를 타고 돌진을 킨다든지 뭐 존폭을 밟고 돌진을 킨다든지 경사를 밟고 돌진을 킨다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오케이.